7월 1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충남 서천에 있는 한 마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지만 리모컨을 통해 방 안의 등을 쉽게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이 미담의 주인공은 나상범 한국장애인문화 충남협회 서천 지부장. 나 지부장은 두 달 전부터 자비를 들여 마을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무선 조명 리모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뭔가 마을 이장 일도 봐가면서 뭔가 좀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좋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부터 첫 번째 드리고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멀쩡하니까 다리가 불편하여 몸을 가누기 쉽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서도 리모컨만 있으면 손쉽게 불을 켤 수 있습니다. 훨씬 편하죠. 일어나서 가서 불 켜고 또 끄야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누워서 여기다 놓고서 끄고 켜고 하니까 훨씬 편하죠. 앉으라고 하래도 앉을래도 거북하고 설래도 받듯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그저 앉아서 그냥 한 게. 코로나19로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은 요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세계 약초 표본과 약초 책자 사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약초를 만나다 특별전을 지난달 30일부터 학내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9일까지 열리게 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순천대 한약자원개발과 박종철 교수가 15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37개 나라에서 수집한 450여 점의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의 약초와 희귀약재 코너에서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귀한 약재와 유향, 몰약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특산약초인 참단기, 외단기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약초인 모링가 등을 실물과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초 활용 의약품과 식품 코너에서는 흰무늬 엉겅퀴로 개발한 한국, 크로아티아, 러시아의 간장질환 치료제, 인도의 심장약,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릎통증 치료제 등은 유익한 한약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15년 동안 그 외국에 한약 답사를 많이 나갔는데 그때마다 그 나라에 그 필요한 중요한 약초 도서나 그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손이 수집을 해왔습니다. 한 15년 동안 꾸준히 모아가지고 그 이번에 제가 8월 달에 정년 퇴임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순천 시민과 또 함께하고 또 우리 교직원이나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은 약초 정보를 또 활용하고 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총 정리해서 이번에 순천대 박물관의 기획전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초 개인전 2회, 사진전 7회를 통해 꾸준히 세계 약용식물을 소개해온 순천대학교 박종철 교수는 앞으로 전통의학인 자무, 의약 등 다양한 약초를 역사와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